자, 그러면 우리가 그 수사기법을 잠깐 볼 텐데요. 뭐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건데, 기법하면 좀 어렵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런 부분은 필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인법과 활법의 활육법에 대해서 혼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생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움직이는 동물, 뭐 식물 이런 것들, 나무, 여기 나무가 춤을 춘다처럼 사람이 아닌 동물, 또 식물, 사물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의인법을 왜 사용할까요? 하면 1년 기간 대상을 조금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또는 어떤 그 강조하거나 시의 그 문학성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어요. 이거 말고 또 어떤 표현법이 있을까요? 의인법.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있는 생물이 뭐 있을까요? 여기 화초가 될수 있겠죠. 어떤 뭐 나무에서 화초의 이름이 햇살을 이렇게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햇살을 띄었을 때 뜰에 앉아서 나는 뭘 할까? 뭐 편지를 쓴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 저 대상이 예를 들어서 뭐 꽃잎이 또는 나뭇잎이 또는 연두잎이 햇살을 받으며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법은 무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다, 산 이런 거, 잠을 자는 바다. 바다가 잠을 자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내 마음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활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나는 이게 활용법도 의법 같고, 의법도 활용법 같고.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 잘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이 날 에워싸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이제 활용법과 의인법 구분이 잘 되시죠? 자, 그 다음 뒤에 가면 도치법이 있습니다. 이 도치법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나의 문장 안에 낱말과 구가 모여야 할 정상적인 순서를 어떻게 뒤바꿉니다. 순서를 뒤바꾸는 거죠. 그 일렬이로 해서 지루함도 없애고 또그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그 내용은 문장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그 부분을 강조하고 또내 마음을 좀더 놀람과 감탄의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달래꽃, 그죠? 같이 한번 여기 삼행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낭독해 볼게요. 시작. 나보기가 그려 귀여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많이 눈물 흘리고 있나. 이때는 많이를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뒤에는 뭘까요? 눈물을 흘릴 거죠.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강조. 그만큼 슬픔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자, 옆에는 뭘까요? 모라니 피디까지, 김영란 시인의 모라니 피디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만 읽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라니 나 같아서. 그래서 감정이입이 잘 되기도 했는데 한번 낭독해 볼게요. 시작.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이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에
봄을. 자, 여기서 그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하기 때문에 이 아직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기다림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아니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치법을 이 도치법이 사실은 잘 활용하면 시가 굉장히 살아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용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말 내가 잘 표현하거나 꼭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 이 도치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포착할까? 순간적으로 느낌이 올 때는 그냥 담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담으려고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으로 뭐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산책할 때 뭐 세이클로버 이런 걸 잘 찍거든요. 그런데 세이클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세이클로버 중에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세이클로버가 있겠죠. 그 클로버가. 그러면 그 클로버의 모습이 어떨 때 내 마음이 와닿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일례로 이제 그 세이클로버가 하단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무리를 쳐서 피어 있는데 줄기를 뻗어서 이 밖으로 얘 혼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이렇게 있었어요. 찍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내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날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마음 상태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로버를 통해서 그때 제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 뭐뭐 같다, 아 뭐뭐처럼 이렇게 비유법을 잘 적용을 해보세요. 아 꼭 뭐뭐 같네, 아 뭐 지금 내 마음 같다, 아니면 이 모양이 뭐 걔랑 같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무엇인지, 계절을 지금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런 계절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메모를 하시고 그 휴대폰에 잘 여러분들 메모 잘 활용하세요. 저도 입력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생각이라는 게 정말 찰나적으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사라집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르쳐도 메모를 조금 더 좀 절절하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로 보이세요? 국화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감정들 한번 단어들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국화하면 뭐 가을이 생각난다. 뭐 서점 주식이 생각난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그냥 큰 국화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 작은 국화를 이렇게 소국을 이렇게 찍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겹다. 힌트. 무늬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인은 그리워하는 무늬가 생각이 났어요. 오! 소름! 반성 벌써세요. 소름! 못 빼봐야지 무늬입니다. 소름!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 시인은 자, 차인호 쌤이 말씀하신 거를 왜 아까 마이크 어디 갔습니까? 네. 자, 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 공강규 시인의 못 빼봐야지 무늬 공강규 해서 내용 읽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하십니다. 몸빼바지 무늬 공강규.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바지를 입고 밥고랑 노트럭으로 이른 해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그려주었습니다. 눈물 울컥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하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십니다. 이렇게 잘하시면서 어우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2015년 제 1회 이카시 수상작입니다. 이게 2015년이니까 지금은 8회입니다. 해마다 이카시 연구소 이성호 대표님이 기성 시인들 작가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유명한 시인들을 대상으로 이 디카시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디카시 그 수상 시상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올해 8회 디카시 시상식을 하는데 뭐 올해는 그 김남봉인가 이렇게 상을 뭐 받으셨는데 디카시 수상작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8회째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작품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1회니까 더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회니까 교과서에도 나왔겠죠. 공감기로 쓰인의 작품이. 근데 우리가 이 많은 곡들 중에서 어머니의 못 배운 무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그 감각적인 시적인 능력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네. 스피카시인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는 굳이 그 기법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지 않고 한 이유가 어머니를 떠올리면 누구나 감정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으니 그 그리움은 더 또 깊겠죠. 그래서 다 같이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목베가지 무늬 공황규. 하나 둘 셋 넷. 몸을 잃은지 오래된 어머니. 일바지를 입고 밥그랑 논두렁으로 이른해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그려주었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죠? 정말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 송아리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꽃일까요? 제가 보기에 잘못됐네요. 전 매화로 봤는데요. 예, 매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인의 그 직접 한번 들어보는 행운 또 봤겠지만 오늘 정말 너무 여러분들 행운인 게 시인의 그 시를 직접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기회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오늘 행운이 나릅니다. 자, 우리끼리 먼저 상상력을 발동하고 시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히트. 꽃과 나뭇가지의 어떤 느낌, 상극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나무는 느낌이 어때요? 원목이다. 오! 맞습니다. 생기가 없어 보이죠? 나뭇가지만 봤을 때. 그런데 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꽃이 필 때는 뭐하러 봄에 꽃이 필까? 자, 거기에서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봄. 그냥 봄 했으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포인트가 내일은 이라고 선생님 맞습니까? 아, 네. 내일 하면 우리는 뭘까요? 시에서 내일은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잘하십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봄. 자, 봄을 보려고, 봄을 보려고 꽃이 왔어요. 언 땅을 녹이가 뚫고 죽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서. 자, 좋죠.
자, 한번 더. 행이 짧을 때 끝을 아까 어떻게 해요? 당기금으로 봄을 보려고 꽃이 왔어요. 그죠? 꽃이 왔어요. 언 땅을 뚫고 죽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서. 죽은 나뭇가지 위를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봄, 성환이. 이렇게 본문으로 시작. 내일은 봄, 성환이. 봄을 보려고 꽃이 왔어요. 언 땅을 뚫고 죽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서. 자, 걸어서가 강조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들으니까 봄을 보려고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꽃이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많으세요. 이런 느낌 어떠세요? 꽃이 왔어요 하는 거하고 우리 좀 고급지 그 입질신앙성의 제일 핵심이 퀄리티 있는 남성입니다. 고급진 남성입니다. 그래서 꽃이 왔어요 할 때 왔을 때 액센트를 줍니다. 그리고 요를 끌어당깁니다. 보내면서 끌어당깁니다. 일당하듯이. 그래서 꽃이 왔어요. 자, 이거 되겠죠? 그리고 언 땅을 뚫고 그 다음에 머금고 죽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서를 강조한 시어 앞에 어떻게 한다 했죠? 호흡을 머금었다가 약간 쉬었다가 걸어서 민다 했죠? 자, 그 기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봄을 보려고 꽃이 왔어요. 그렇죠. 언 땅을 뚫고 힘주고 죽은 나뭇가지 위를 걸어서. 그런데 아까 이 기법이 앞에 어떤 느낌이 시가 떠오르시죠? 메콩강에서 흐르는 거 이어졌잖아요. 걸어서도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은 거죠. 이 시를 선택한 게. 아, 이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내일은 봄이 올 것이니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세요. 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인데 시인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 또 역시 이렇게 태양광경을 걷다가 산책을 주로 많이 하시죠. 네, 산책하면서 이제 네. 본 풍경인데요. 저기 보면 그 다리가 이렇게 천리에 아, 멀리 보이는데 네. 여기가 이제 태양이 옆에 있는 그 다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일이라는 것은 이 지금 봄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닌 그 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제 넘어서 오는 봄 올 것이다 네. 이런 어떤 희망을 진짜 담고 있습니다. 아, 시를 읽는 솜씨가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인의 의무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인 먼저 이렇게 시어로 전달해서 깨우치 또는 느낌표를 전달하는 의무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했듯이 직접 찍으시고 뭐 여기서 밖에 나가서 찍어서 이게 원래 실습도를 하려면 밖에서 대기장처럼 이렇게 지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득이한 여건상 제가 찍은 사진들로 모시고 왔습니다. 뭐 다가보려니 보여드릴 수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대여를 해봤는데요. 각자 이 여기에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딱 느꼈을 때 떠오르는 거를 사진 한 장을 선택하셔서 지금 오행시가 아니죠. 오행 이내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음악은 안 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11시 30분 마치고 11시 30분부터 송하희 선생님의 그런 또 말씀을 듣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시 30분에 마치겠습니다. 폰으로 세련되셨습니다. 한번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여유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일기처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1일도 괜찮고요. 3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또는 마음 상태를 핵심을 들어가면 되거든요.